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조헌영 작가의 어머니는 어느 강을 흐르고 있을까입니다.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는 작가는 늘 그렇듯이 일단 작가 소개를 빠뜨릴 수 없죠. 네. 그럼 작가 소개를 짧게 해드리고 나서 작품 감상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헌영 작가는 199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소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소고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집으로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 햇볕 아래 춤추는 납작거북이, 대륙의 붉은 별 마오쩌 등, 단편소설 호랑이 시집가는 날, 뿌리 없는 나무, 푸른 칼의 기억, 전국 노래자랑 등을 펴낸 작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좋은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조헌영 작가의 어머니는 어느 강을 흐르고 있을까를 같이 감상해 볼까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강을 흐르고 있을까? 조헌용. 노인이 갑작스레 탕수육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좀 멀뚱한 눈을 들어 그 일을 바라봤을 게다. 그랬을 게다. 평소 무엇 하나 따로 먹고 싶다고 말한 적 없던 노인은 노망이 나면서부터는 아예 곡기를 끊고 죽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아내가 떠주는 미음 말고는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던 괴팍스러움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껏 노인이 즐겨 찾는 먹거리는 아무래도 햇볕처럼만 여겨졌다. 더운 여름날은 물론이고 갈봄이나 삭풍이 몰아치는 매서운 겨울날에도 노인은 알몸을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깡마른 몸을 햇볕에 맡기기를 좋아했다. 그때마다 아내는 한바탕 소동을 피우며 노인을 달래어 옷을 입혀놓았지만 아내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노인은 다시 옷을 벗은 채 베란다에 나가 있곤 했다. 노인의 그런 이상스러운 노망기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을 만큼 벌써 여러 해가 흐르도록 노인은 그렇게 내 어머니로서의 삶을 끝마치고 그저 한 그루의 나무처럼 해바라기에만 이상한 집착을 보이며 살고 있었다. 그런 노인에게서 느닷없이 그러나 정색을 하고 무엇이 먹고 싶다는 말을 듣는 것은 틀림없이 생경스러운 일이었다. 애비야, 내일도 회사일을 나가니? 아내가 학원 간 딸아이를 데려오겠다며 문을 열고 나간 바로 뒤에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노인이 슬며시 내게 다가와 말했다. 나는 건성건성 보고 있던 신문을 접으며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탕수육이 먹고 싶구나. 내일 시간 되면 우리 같이 그것 좀 먹으러 갔으면 해서. 말꼬리를 감추며 꾸중 듣는 아이처럼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노인의 그 부끄러운 듯한 모습에서 어떤 확고한 다짐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뿐. 나는 노인의 그런 은근한 눈길도 잊은 채로 한가로울 것도 없는 일요일 오후를 기원에 앉아 보내고 있었다. 아내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날처럼 또 그렇게 저물도록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여보, 빨리 좀 와봐요. 당신 어머니하고 무슨 약속했다면서 놓친 내가 이제 정말 갈 때가 되었나? 오늘은 고집도 안 부리고 아까부터 당신만 기다린다니까요.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나의 마음은 교무실에 불려가는 말썽쟁이 학생의 그것이었다. 어쩌면 노인에게서 탕수육이 먹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어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다만 생각이 불어 마음을 모른 척 했을 터였다.
노인은 보자기에 싸놓고 가끔 들여다보기나 할 뿐 여관에서 입지 않던 한복을 꺼내 입고 살포시 화장까지 하고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의 그런 고운 모습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는 해볕에 오래 노출된 빈혈 환자처럼 아주 잠깐 동안 심한 어지럼증에 휘청거려야 했다. 까닭도 없이 조급해진 마음을 달래려 면도를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괜한 부산을 떨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기어이 탕수육을 시켜달라던 노인은 그러나 무슨 변덕인지 탕수육은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고 해바라기의 그 모습, 그 표정으로 나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애써 노인의 눈길을 피하며 싸디싼 이과두주를 목젖이 얼얼하도록 털어넣었다. 어느새 내게는 가혹한 기억의 고문이 하나둘 시작되고 있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다가오는 기억의 편린들. 노인은 당신이 머무르고 있는 그 기억의 피 안으로 나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에게 피 아닌 그곳이 내게는 번뇌도 될 수 없는 상처의 시작일 뿐이었다. 허벅지를 꼬집는 아내의 손길을 느끼며 이과도주를 다시 한 잔 털어넣었다. 그때 기억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노인의 입을 지나 내게 다가왔다. 아가, 많이 먹냐이? 어여어여 먹으란께? 나는 반사적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에서 흐린 눈물이 살짝 엿보이는 듯했다. 나와 눈이 마주친 노인이 이번에는 먼저 나의 눈길을 피해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을 향해 뱉어놓은 말일 수도 있을 터인데도 어쩐지 그 말이 나에게 던지는 질책처럼 느껴졌다. 아무래도 이과도주는 쓰지 않았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르게 엉망으로 취했으면서도 노인의 손에 들려있던 만원짜리 몇 장이 또렷이 떠올랐다. 당신이 직접 음식값을 내야 한다며 속옷 깊숙이서 꺼낸 꼬깃꼬깃한 지폐. 실랑이를 벌이던 아내를 내가 막았던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음식값을 지불하던 노인의 얼굴이 맑은 모습으로 내게 기억될 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노인이 죽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작고 늙은 알몸을 잔뜩 웅크린 채 햇살을 받으며 노인은 죽어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노인이 그토록 즐기던 햇살에 아주 잠깐 눈을 찡그릴 뿐이었다. 해바라기를 즐기던 노인에게 늦겨울 햇살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평소에 노인이 소원하던 대로 화장을 하고 나는 노인의 뼈가루를 안고 베란다에 나가 해바라기를 해보았다. 그렇게 햇살에 잠이 들고 몰려드는 추위에 잠이 깨고 나서야 나는 선산에 노인을 묻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선산에는 이미 아버지 옆에 큰어머니가 잠들어 있다고 해도 배다른 형제들과의 격한 싸움 정도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나는 노인을 선산에 모셔야만 했다. 노인의 원대로 화장을 해서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건 바로 내가 그토록 마다하던 노인의 피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던가. 애비야, 나 죽거든. 괜히 날 네 아버지 옆에 묻겠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화장이나 혀서 내 고향 바다에나 뿌려주거라. 알겠지야? 그러나 나는 쉬 뼈가루를 들고 고향에 내려가지 못했다. 차라리 납골묘를 하나 마련해 그곳에 두고두고 우리 가족을 묻을 생각까지 해보았다. 그러지 말고 다녀와요. 회사에는 며칠 휴가 내면 되잖아. 나하고 애들하고는 염려 말고 이러다 당신까지 무슨 병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요? 몇 주가 지났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햇살이 잘 드는 오후가 되면 아파트 베란다에 나가 노인의 뼈가루를 안고 잠드는 날이 내게 많아졌다. 노인을 향하던 손가락들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최면처럼 나는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해바라기를 즐기게 되었다.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아 좋았다.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더없이 좋았다. 노인의 피안도, 상처의 시작도 없이 따뜻한 햇살. 아내만 걱정이 커진 모양이었다. 고향은 낯설다. 아니, 낯익다. 오래된 기억들이 낯선 길을 안내한다. 멀리 고향 마을이 보이고 나는 알 수 없는 두근거림에 잠시 차를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에 묻어있던 짠내가 달려들고 노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고향을 등진 것이 노인 탓이기라도 한 듯 나는 자꾸만 노인이 원망스러웠다. 30여 년이 더 지난 마을은 참 많이도 변했을 터였다. 더는 갈 데도 없는 작은 바닷가 마을 입구에 주유소가 들어서 있는 것이 조금 생뚱스럽고 반가웠다. 아직도 주유할 때가 아닌데도 기름을 넣고 차에서 내려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자판기에서 커피도 한 잔 뽑아 마셨다. 조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내친 걸음이 아니라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래, 내친 걸음이었다. 이깟 마을이야 노인의 소원에 따라 왔을 뿐이었다. 노인의 뼈가루나 바다에 뿌리고 다시 아무런 미련 없이 돌아가면 그뿐이 아니던가. 마을로 들어가는 마지막 작은 언덕.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만조였다. 햇살들이, 바다에 까치노를 그리고 놀던 햇살들이 순식간에 나에게로 몰려들었다. 불길에 닿은 것처럼 몸이 화들짝 움츠러들었다. 갑작스런 급제동에 놀랐는지 뒤따라오던 차에서 쏟아지는 경적이 수만 마리의 말벌이 되어 내 귀속을 파고들었다. 나는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왔다. 언덕 옆 수문에 숨어들어 밤바다에 타오르는 불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불이야, 사람 살려를 외치는 소리가 불길 속에 날아다녔다. 그리고 곧이어 두 사람의 모습이 축제의 재물처럼 아직 불길이 미치지 않은 선실 위로 나타났다. 속옷만 겨우 걸친 두 사람의 모습은 충분히 희극적이었다. 키득키득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너나 없이 몰려들었지만 불길은 쉽사리 누그러들지 않았다. 배에 있던 기름을 몽땅 뿌리고도 양이 차지 않아 옆 배에 있던 기름까지 훔쳐다 뿌린 뒤였다. 잠깐만요. 저기 장식이 아버지, 이게 무슨 냄새래요? 냄새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려? 아따, 참말로 거시기 시간도 별로 없구만. 괜히 그러지 말고 얼른 이리로 오기나 하란께. 아닌디, 기름 냄새가 유독 심하단께요. 아따, 그 사람도 배에서 기름 냄새 나는 거이 뭐가 이상하다고. 영덕이 어머니가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자꾸만 코를 벌렁거리며 두리번거렸지만 아버지는 서둘러 좁은 선실 안으로 그녀를 잡아끌 뿐이었다. 선실 안에 들어간 두 사람의 소근거림이 잦아들면서 숨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그리고 여자의 입에서 쏟아지는 흐느낌이 말벌처럼 내 귀속을 쑤시고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옆집 영덕이 어머니를 훔쳐보곤 했다. 사춘기였던 내게 바다에서 남편을 잃은 그녀는 더없이 젊었고 아름다웠다. 다시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보다 어쩌면 영덕이 어머니와 통정하는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시 한번 아버지를 때려눕히고 여자와 홀레붙는 상상을 하며 조심스럽게 배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배들을 묶어놓은 줄을 풀어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배를 바다에 띄워보낸 뒤 수문에 숨어들었다. 사람들이 겨우겨우 불길을 잡는 것을 보고 언덕 아래 강길을 따라 마을을 벗어났다. 그때까지 팽팽하던 아랫도리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곧장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차를 돌려야 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을 아버지에게 배에 들어야 할 것 같았다. 아버지는 얼마나 떠돌다가 이 작은 마을에까지 흘러들었을까? 제천, 그 산골에서 서해안 작은 바닷가로 흘러들었던 아버지의 길은 그러나 이제 몇 시간의 거리일 뿐이었다. 산골의 저녁은 일찍도 찾아들었다. 나는 밤이 이슥하도록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묻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걸음에 놀란 새들이 푸드등 날아올랐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바지자락에 밤니스를 축축이 묻히고 나서야 나는 겨우 아버지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다. 오래도록 해보지 않아 어색한 큰절을 올리고 아버지에게 먼저 평소에 좋아하던 막걸리 한 잔을 따라드리고 큰어머니에게도 한 잔 따라드리고 나도 몇 잔 홀짝거렸다. 빈속에 마신 막걸리가 금세 나를 취하게 했다. 아버지, 좋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무리 후레자식이라도 무덤에까지 불이야 지르겠어요. 노인이 그만 턱하니 죽었지 뭐예요. 알고 계시죠? 지미를. 요새 좀 이상하다 했지만 그렇게 빨리 갈 줄이야 누가 알았어야죠. 큰어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마지막으로 두 노친네 회포라도 한번 푸시라고 이렇게 저 왔다고요. 지미를. 나는 노인을 싸고 있던 보자기를 풀어 큰어머니의 무덤 위에 덮고 그 위에 돌멩이를 몇 개 주워다 얹어놓았다. 그리고 아버지 무덤 곁에 분통을 살짝 열어놓았다. 남은 막걸리를 들고 다시 내려와 차 안에서 홀짝홀짝 막걸리를 마시며 날이 새기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목을 태우는 활활한 곁불 내에 잠이 깼을 때는 벌써 차 안 가득 햇살이 몰려든 뒤였다. 마음이 바빠졌다. 노인의 뼈가루를 그대로 산 위에 두고 왔던 터였다. 타는 목을 달랠 겨를도 없이 서둘러 차 문을 열고 산 위로 오르려다가 나는 차 보닛에 올려진 노인의 분통을 발견했다. 큰어머니의 무덤을 덮었던 보자기에 다시 곱게 쌓여진 노인의 뼈가루.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큰집 식구가 다녀간 모양이어서 나는 큰 집에 한번 들를까 하다가 아무래도 새삼스러워 마음을 고쳐먹고 차에 올랐다. 올랐다가 다시 내려 노인의 뼈가루를 한 줌 바람에 날려보냈다. 노인의 뼈가루는 그러나 바람에 실려 날아가지 못하고 내 발 아래 더 많이 내려앉았다. 아버지 무덤 쪽을 향해 다시 큰 절을 올리고 나서 차를 몰았다. 자꾸만 뒤통수가 간지러웠다. 고향으로 향하는 마음이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웠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그렇게 떠난 고향이었다. 배를 잃고 다시 술과 노름에 절어 살던 아버지가 어쩌다 오른 나무의 배에서 떨어져 마침내 세상을 떴다는 풍문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무엇이 그리도 무섭고 두려워 고향 언저리까지 왔던 길을 돌려야 했다. 고향을 떠날 때 이미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라던 다짐만 다시 한번 못질처럼 가슴에 새겨넣었다. 노인이 아니었다면 그 다짐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른들의 눈길을 피해 춘화를 즐기는 아이처럼 나는 느리게 마을을 산책했다. 간혹 이름까지 선명히 떠오르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만 내 쪽에서 먼저 아른채를 건네지 않으면
열대여섯에 떠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터여서 그저 어슬렁 돌아다니기에는 그만이었다. 고향은 생각처럼 많이 변하지 않았으면서 또 생각보다 훨씬 많이 변해 있었다. 일원에 두 개짜리 젤리를 훔쳐먹다 들켜 손들고 서 있던 왕림 상회가 크기를 좀 키우고 왕림 슈퍼란 이름으로 아직 남아있다. 순하고 착한 아저씨가 여전히 가게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 젤리 맛에 침을 삼켰다. 믿음 배터리도 그 자리에 그대로였고 허술한 공판장도 그대로였다. 부드러우고 딱히 부를 것도 없는 바닷가에는 여전히 많은 배들이 질비하게 서로 어깨를 맞대고 묶여 있다. 다를 게 있다면 배들의 덩치가 좀 커지고 그저 조개무지였던 부두가 콘크리트를 쌓아올린 작은 뚝으로 바뀐 정도였는데 어쩐지 그 작은 뚝이 벼랑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져 나는 걸음을 멈추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길이 좀 넓어지고 건물들이 또 그렇게 좀 커졌을 뿐 어쩔 수 없이 작은 갯마을. 그런데도 고향이 생각보다 한결 많이 변했다는 느낌은 아마도 생기 때문일 터였다. 무슨 까닭인지 마을에는 생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어느 갯마을에서나 느껴지는 삶의 활기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밀물인데도 바다로 향하는 배들은 몇 척 되지 않았고 공판장은 썰렁하기 그지없었다. 30여 년이 더 지난 생기를 바라는 건 아무래도 무리일 터였지만 이맘때쯤이면 마을은 여기저기 온통 시끌벅적이었다. 바닷물까지 얼리던 추위가 녹아내리면 사람들은 너도나도 공판장에 어구를 펴고 앉아 봄 어장을 준비했고 손이 빠른 사람들은 벌써 한두 번 정도는 그물을 바다에 던졌을 때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즈음 바쁜 사람들은 배를 지어 내리는 사람들이었다. 겨우내 화덧불에 언손을 녹이며 나무를 다듬고 못질을 하고 기계를 얹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렇게 조금씩 배가 제 모습을 찾아갈 때면 사람들은 봄꽃보다 더 화창한 희망을 가슴에 피우곤 했다. 그 겨울은 하나도 춥지 않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도 밤이면 모두들 손발에 된장을 찍어 바르곤 했지만 동상이 우리의 행복과 희망을 막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봄이 되기도 전에 배 하나 가득 조개를 잡아 돌아오는 아버지를 꿈꾸곤 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란 사람에 대해서 생각했다. 중학교 1학년이었고 그 전까지 아버지는 내게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노름 좋아하고 술 먹기 좋아하는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두들겨 패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작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어서 빨리 아버지가 제풀에 쓰러져 잠들기를 바라야만 했다. 그런 다음 날이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다. 불어 시내에 나가 옷을 사다 주기도 하고 그때 막 유행하기 시작했던 비싼 가전제품을 사다 주기도 했다.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울음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물기도 머리를 쥐어뜯기도 했지만 밤이면 어머니의 야릇한 흐느낌이 더 거세게 방 안을 메우곤 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관계 속에서 나는 점점 무기력해져만 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무렵 나는 마루 밑에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먹구가 물고 들어간 운동화를 찾으러 들어갔던 것이 구슬이나 딱지를 숨기고 꺼내다가 그 안에서 잠드는 날도 덜어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나는 또 마루 밑에서 잠들었다가 유리가 깨어지고 장독이 무너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마루 밑에서 나가려다가 나는 그러나 다시 더 깊은 마루 밑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집을 부수고 있었고 한 여자는 어머니의 머리를 잡아 끌며 주먹질을 하고 있었다. 흐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끌려다니며 손찌검을 당하는 어머니의 다리가, 어머니를 잡아끄는 다리가, 검정 구두를 신고 장독이며 세수대하며 닥치는 대로 걷어차는 발을 가진 다리가 어지럽게 뒤엉켰다. 떨어지는 문짝이 뒤엉키고 액자가 떨어지며 뒤엉켰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의 입에서 터진 흐느낌이, 악을 쓰는 소리들이, 무언가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들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마루 밑에서 내어다보는 그 찌그러진 직사각형의 풍경들. 아버지는 어디로 갔을까? 어머니를 두들겨 패던 그 억센 손을 가진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발 아래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나는 좀 지쳤던 모양이었다. 어느새 어둑신한 놀이 먼 바다를 물들이고 있다. 아무튼 그 일 뒤로 나는 지독한 몸살을 앓아야 했고 아버지는 한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고 또 그렇기에 어머니의 옷이며 부서진 살림살이를 다시 사지 않아도 좋았다. 대신 아버지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자주 남의 배를 옮겨 다니지도 않았고 노름 때문에 일을 거르지도 않았다. 겨우 행복하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다. 배 위에 올라있는 아버지도 나처럼 행복해 보였다. 조개를 가장 많이 잡아들이는 배에서 얻은 동아줄을 이물 쪽 말뚝에 묶는 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정나발을 시작으로 풍악이 울리고 아버지가 동아줄을 단단히 잡고 섰다. 손바닥에 침을 퇴퇴 뱉은 목수가 날선 도끼를 들어 무태 배를 잡아주던 버팀목을 내리쳤다. 일순간 모든 소리들이 숨을 죽였다. 파지지지직. 그 정적 사이로 흘러나오는 버팀목 꺾이는 소리. 숨을 죽였던 징소리가 동동동 발을 구르고 둥둥둥둥둥 북소리가 몸을 달랬다. 마침내 버팀목이 꺾이면서 배 밑에 깔려있던 통나무들이 바다를 향해 구르기 시작했다. 재쟁, 쟁쟁쟁. 꽹과리 소리 높아지고 정나발이며 장구 소리도 높아지다니 사람들의 함성 소리도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다. 배는 그대로 만조의 바다로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며 머리를 박았다. 박았다가는 금세 하늘로 머리를 들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잔뜩 물보라를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거센 파도와 싸우고 돌아온 바이킹 선장처럼 당당해 보였다. 아따, 그놈의 배 힘차게도 솟구치는 것이 겁나게 돈 많이 벌어 불게 생겼네. 풍악 속에서 덕담을 받는 어머니의 얼굴에 덩그런 웃음이 떠올랐다. 배가 용왕님께 인사를 드리기 전이어서 여자들은 배에 오를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무태 두고 아직 그네를 타는 배에 올랐다. 풍악대가 오르고 용왕님 전에 바치는 재물이 오르고 풍어와 안녕을 비는 깃발이 걸렸다. 작은 백고동 소리를 울리는 배는 마을 앞 작은 바다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앞으로 나아가도 바다는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다.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왔던 바다는 참 맑고 깨끗했다. 오랜만에 술에 취한 아버지는 그러나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아버지가 따라준 막걸리를 마시고 나도 서툰 몸짓으로 풍악에 맞춰 용왕님께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징채를 잡고 꽝, 꽝, 꽝꽝 징을 두드리기도 했다. 저그 손님, 물때 때문에 인자 들어가야 쓰겄는디요? 벌써 몇 번째 배 주인은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어차피 바다에 뿌려질 것이라면
그날의 바다처럼 깨끗하고 맑은 바다에 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가도 가도 매양 그뿐 도무지 바다는 맑은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금만 더 가보면 안 될까요? 저그 큰일 치르는디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인자 이곳에선 손님이 원하는 바다는 보기 힘들 것이구만요. 황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바닷빛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디. 하지만서도 인자는 그놈의 새만금으로 다 막혀서리 바다가 흐르지 않은께. 어쩔 수 없이 나는 떠오르는 해를 등지고 노인의 뼈가루를 바다에 뿌리기 시작했다. 식당 소개로 얻은 방에서 나는 밤새 뒤척거리며 악몽처럼 긴 밤을 보내야 했다. 암내 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내 의식을 핥히고 지나다녔다. 나는 창문을 열고 마시다 남은 깡통 음료를 소리뿐인 어둠 속으로 집어던졌다. 아주 잠깐 동안 울음을 멈춘 고양이는 그러나 더 큰 울음소리를 뱉어놓았다. 목이 메도록 고양이 울음소리를 기다린 적이 있었다. 바닷물을 얼리던 추위가 뼛속 깊숙이 스며들었다. 아버지는 또 어느 노름방울을 기웃거리는지 며칠째 보이지 않았다. 가까운 갯벌에서 호미 쪼개를 하던 어머니도 조금이 지나 사리떼가 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물기 마르지 않은 허들의 나무들을 아궁이에 쑤셔놓던 어머니의 눈이 실룩거리는 게 보였다. 나는 매운 연기에 기침을 하면서도 아궁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방은 따뜻하지 않을 터였고 손에는 광에서 꺼낸 마지막 고구마 몇 개가 들려 있었다. 학년이 지난 교과서를 몇 권이나 불쏘시개로 집어넣었지만 불은 쉬 젖은 나무에 옮겨붙지 않았다. 마른 기침을 뱉어내던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돌아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었고 군데군데 검댕이 묻어있었다. 나도 그 모양이었을 터여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씩 멋쩍은 웃음을 흘려보냈다. 얼굴 꼴이 그게 다 뭐다냐? 그거 이리 주고 동무집 가서 놀다가 와. 엄마가 구워놓을 텐께. 엄마는 뭐 이쁜지 알고 엄마가 내 고구마 다 먹으면 어쩌라고. 난 그냥 여기가 좋단께. 장씨가? 왜? 아니요, 아무것도. 장씨가? 왜? 저그 우리말이여이. 배 짓는 데서 나무 조금만 가져다가 뗄까? 저그 가면 젖은 나무 말고 좋은 기 있을 텐디. 고양이 울음소리로 신호를 보내기로 했다. 사람이 올 때는 야옹 야옹 짧게 두 번. 사람이 다 지나갔으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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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두 번 길게 한 번. 나는 첩보 소설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신이 났다. 가슴이 조금 쿵쾅거렸지만 그 때문에 기분은 한결 들떠올랐다. 새로 짓고 있는 몇 척의 배 가운데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엎드렸을 때 몸을 숨기기에 맞춤하고 나무를 던지기에도 맞춤한 배에 올랐다. 배에서 나무를 내리다가 야옹 야옹 서툰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몸을 엎드려 다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 사람이 지나가고 숨어있던 어머니가 다시 고양이 울음소리를 토해놓곤 했다. 며칠, 우리는 훔친 나무로 따뜻했다. 숯불이 오르면 어머니는 옆집에서 빌려온 고구마를 구워주곤 했다. 나무가 떨어지면 또 몰래 조선소에 나가 나무를 훔치곤 했다. 눈이 억척스럽게 내리는 날에도 어머니와 나는 나무를 훔치러 갔다. 좀 이른 시간이었지만 눈발이 짙어 조선소에 숨어들기는 더없이 좋았다.
몇 토막의 나무를 내릴 즈음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니어도 그것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정도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눈이 쌓인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거기 누구요? 이봐요. 거기 누구요? 예, 예. 저 장식이 어미랑께요. 요즘도 장식이 아버지가 또 어디서 술 처먹고 있는지 통 보이지가 않아서요. 아, 아까 참에 누가 목수 창고에서 화투 치는 걸 봤다는디 우리 장식이 아버지 못 봤죠잉? 그럼 안녕히들 계셔요. 사박사박 눈 밟는 소리가 빠르게 멀어졌다. 아무래도 맞는 것 같은디 왜 그냥 보내고 그려? 아따, 이 사람아. 나무를 들고 가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시기 이만했으면 다시는 도적질 안 컸지 뭐. 되었구만. 이왕 왔으니 배나 한번 돌아보고 그만 가세. 잠깐만이. 이 담배나 마저 피고. 나는 어서 빨리 목수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목수들이 돌아가고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기를. 돌아와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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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려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고양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손전등 불빛만 눈 쌓인 내 머리 위로 날아다녔다. 갑자기 그때까지 느끼지 못했던 추위가 몰려왔다. 이를 악물고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 온몸이 덜덜덜 떨리고 이빨이 딱딱딱 부딪혔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면서도 몸은 벌써 배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온몸으로 와락 달려들었다. 눈길이 무겁게 내 발을 잡아 끌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 3, 4학년이었던 나를 목수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물이 빠진 갯벌로 도망치는 나를 쫓아오는 것은 손전등 불빛과 목수들의 고함 소리뿐이었다. 집에 돌아와서야 나를 무겁게 했던 것이 눈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손에는 제법 커다란 나무 토막이 들려 있었다. 그때 버리지 못했던 나무 토막들을 서둘러 버리고 싶었다. 그런데도 나는 무엇이 더 아쉬워 노인의 뼈가루를 바다에 뿌리고도 어둠이 내리도록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친 몸을 하고 나는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물이 들면 작은 섬이 되고 물이 빠지면 작은 산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 마을 재를 올리던 까치바위를 헐어 둑을 쌓고 바다를 메웠다고 했다. 왜요? 그래도 여그가 한때는 지나다니는 똥개도 돈을 물고 다니던 곳이었단께요. 술동무를 해주는 주인 아저씨에게서 그나마 나는 마을에서 느끼지 못한 생기를 조금 찾는다. 근디, 아 며칠 전에 사람이 하나 죽어버렸어. 여그가 지금 새만금으로 보상을 받아서 작업을 하면 안 되는 디거든요. 근디, 바다에서 사람이 하나 죽어버렸으니 시에서도 난리가 나고 거시기 허불었어. 그제야 나는 배들이 묶여있기만 한 까닭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아련하게 꿈결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시기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 바닷사람 바다에서 죽어 고기가 뜯어도 묻고 바다에 몸도 불고 다 그러는 것이지. 그래야 물고기로 다시 태어나면 바다든 강이든 마음껏 싸돌아댕기고 춤도 추고 그러지야. 엄마도 나중에 죽으면 틀림없이 물고기로 태어날 것이구만이. 물에 빠져 죽어 코도 눈도 입도 없이 입고 나간 옷 때문에 겨우 누구의 몸이라는 걸 알게 된 시체를 보고 내가 며칠 물도 마시지 못했을 때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었다.
어머니는 고향 바다에서 물고기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어머니가 그토록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던 이곳이 그러나 어머니의 고향은 아니었다. 마루 및 찌그러진 풍경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내게 배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왜 술만 마시면 그토록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큰 집 식구들이 떠난 어스름에 나는 여전히 마루 밑에 있었다. 울고 있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야 옳은 것인지 모른 척 숨어 있어야 옳은 것인지를 나는 고민했다. 내가 기다리던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어머니도 어쩌면 나를 애타게 기다릴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닦고 슬그머니 마루 밑을 기어 나왔다. 나를 본 어머니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없이 석유골로에 불을 붙여 물을 데웠다. 나도 모르게 오줌을 쌌던 모양이었다. 몸이 들어가기에는 작은 함지에 물을 붓고 나를 씻기며 어머니는 겨우 울음을 멈추었다. 엄마, 울지 말어. 내가 있잖여. 내가 있은께 울지 말어. 응? 엄마, 근데 아빠는 울 아빠 아니여. 울 아빠 아니란께? 그게 뭔 소리다냐?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씨, 아빠란 사람이 어떻게 집이 이 모양 되도록 코빼기도 안 보인디야? 나도 다 들었구만. 아빠는 땅각시 있잖여. 난 그런 아빠 싫구만. 씨발, 우리 아빠. 갑자기 귓불이 얼얼하게 달아올랐다. 나는 놀라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고 어머니도 어쩔 줄을 몰라 내 따귀를 친 손만 바라볼 뿐이었다. 후회하고 있었지만 나는 좀 엉뚱하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왜 때려? 엄마가 뭔디 때려? 엄마도 우리 엄마 아니여. 우리 엄마 아니란께? 이놈의 새끼가 그래도?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빨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빨리. 어머니 눈에 다시 눈물이 글썽였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려? 뭘 잘못했다고? 작은 각시 주제에 왜 때려? 왜 때려? 뭐? 뭐? 이놈의 새끼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이 개같은 새끼야. 그래. 이놈의 새끼야. 나 네 어미 아니다. 네 어미 아니야. 이 개같은 새끼야. 네가 알긴 뭘 한다고. 남의 남자 만나 이렇게 몰래 숨어 사는 게 난들 좋아서 하는 줄 알아?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옆에 있던 빗자루를 거꾸로 들며 무슨 다짐처럼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래,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가 네 아버지 아님, 나도 네 엄마 아니니께 이제부터는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아줌마라고요. 아줌마라고. 높아진 어머니의 목소리보다 한결 크게 내가 소리쳤다.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이놈의 새끼가 그래도 죽어. 이놈의 새끼야, 죽어버려. 죽으란께. 차라리 너 죽고 나도 죽자잉. 기어이 빗자루가 내 온몸에 달려들기 시작했다. 몸이 욱신거리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빗자루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곧 무서워졌다. 씨발, 왜 때려? 어머니가 뭔디 나 때려? 아줌마가 뭔디 나 때리냔 말이여? 씨. 나는 어머니를 밀치고 그대로 뛰쳐나갔다. 평소에 어머니라면 도망가는 나를 쫓지 않을 터였다. 그러나 그날 어머니는 나를 쫓았다. 나는 알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언덕을 넘고 다리를 지나고 철길에 이르도록 나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도 멈추지 않았다.
다리가 아파왔고 숨이 차올랐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지쳐있던 어머니가 두 손을 무릎에 두고 쉬는 게 보였다. 걸음걸이로 어머니가 내게 바짝 다가왔을 때 나는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나도 다시 주저앉았다. 내가 숨을 고르면 어머니도 숨을 고르고 어머니가 잠시 앉아 다리를 풀면 내가 저만큼 앞에서 다리를 풀었다. 내가 걸으면 어머니도 걷고 어머니가 달리면 나도 달렸다. 강이 나타났다. 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만 그만두기로 했다. 나는 참 많이도 지쳐 있었다. 어머니가 저만치에서 서서히 걸어왔다. 시퍼렇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시간이 참 길게도 느껴졌다. 아, 그 수문이라. 그 수문은 인자 필요가 없은께 그걸 헐고 새 수문을 낼 거구만요. 관계 사업을 한다지 아마.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 수질 개선 사업인가 뭔가 땜시 물길을 돌려야 한다고 아니허요이. 인자 거기는 비가 많이 오면 쓸까. 강도 아닌디. 강줄기도 마음대로 돌리고 참말로 무서운 세상이요이. 근데 아무래도 많이 본 얼굴이란 말이지. 나는 포장마차 주인이 서울에서 내려온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배를 지어 내린 악바리 해와호 아저씨라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만 불어 모른 척하고 있던 터였다. 그가 나를 온전히 기억하기 전에 나는 슬그머니 포장마차에서 나왔다. 선뜩 다가갈 수 없었던 허물어진 수문을 지나 강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달빛이 내 온몸을 작신작신 두들겼다. 어머니는 더 이상 내게 잘못을 빌라하지 않았다. 빗자루가 끊어지고 내 머리가 몇 움큼이나 뽑혀나갔다. 어머니도 나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을 울었다. 큰 집 식구들에게 끌려다닐 때보다 더 격한 흐느낌이 어머니를 휩쓸고 지나갔다. 아무런 말 없이 어머니가 웃옷을 벗어 나에게 내밀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나는 강둑을 걷는 어머니 뒤를 따랐다. 엄마, 이거 입어. 창피하자뇨. 나는 남자니까 괜찮뇨. 마을 앞에 이르러서야 나는 어머니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내게 웃옷을 벗어준 어머니는 속옷뿐이었다. 엄만 괜찮어야. 근디 안 추워? 고개를 돌려 내게 말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달빛에 반짝였다. 집에 돌아와 다시 물을 데우고 나를 씻기며 어머니는 또 한 번 억누르지 못하는 울음을 토해냈다. 내가 미친년이지. 내가 미친년이지. 참말로 나가 미쳤지. 미쳤어. 이 어린 것이 무얼 한다고. 그 밤 어머니는 탕수육이 먹고 싶다는 나를 이끌고 중국집으로 향했다.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는 함성문을 두드리던 힘찬 손길과는 달리 어머니는 중국집 주인에게 사정을 해야만 했다. 아저씨, 그러지 말고 내일 꼭 갖다 드린단께요. 예? 아따, 장식 없니도 참. 나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이밤중에 어떻게 탕수육을 만든다고 그런다요? 참말로. 쫓겨나듯 돌아선 그 쓸쓸한 밤길을 노인은 얼마나 오래도록 기억하며 살아왔을까. 아파트 작은 베란다에서 나무처럼 해바라기뿐이었던 노인은 죽어서 그토록 바라던 물고기로 태어났을까. 꼬리치며 춤추며 바다에서 강으로 마음껏 거슬러 올라 강 건너 피안에 이르렀을까. 바람만 흐르고 있는 강을 거슬러 오르며 나는 내게 남은 고향의 상처들을 털어내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상처의 기억들로
나를 버티는 힘을 키우고 살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고향을 버리기가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났다. 그리고 그토록 고향이라 여기고 싶었던 바다에서 물고기로 태어나겠다던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가 거슬러 오르겠다던 강을 생각했다. 그러나 시퍼렇게 흐르던 강은 이제 바람과 갈대만이 가득했다. 마른 강을 점령한 갈대들이 우우 바람에 흔들렸다. 몸이 욱신거렸다. 달빛 때문이었다. 아들은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청준 작가의 눈길을 들으시고 왜 아들이 어머니를 엄마나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노인이라고 나와 상관없는 늙은 사람 부르듯이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들은 처음부터 자기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설을 다 읽고 나니까 조금은 어렴풋이 그 느낌을 알 것도 같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부른 이유는 자기 어머니에게 느끼는 어떤 거리감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들에게 지금의 어머니는 예전의 어머니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치매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행동들은 너무나 낯설어서 이젠 더 이상 나의 어머니가 아닌 그저 알몸으로 햇빛을 쬐는 기이한 집착을 가진 늙은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란 말보다는 노인이란 말이 아들에겐 자연스러워졌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탕수육이 먹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노인은 탕수육을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 아이들만 바라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탕수육 값은 극구 어머니의 꼬깃꼬깃한 돈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돈을 낸 것이 만족스러워서였을까요? 노인의 눈에 얼핏 눈물이 보였던 것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뭐 이 얘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노인은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을 화장해서 고향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노인은 며칠 후 죽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고자 아들은 30년도 더 전에 떠나온 고향 마을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은 이제 예전에 그 푸른 바다가 넘실대던 생기 넘치는 어촌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영향으로 바닷물도 푸르름을 잃었고 원래부터 흐르던 강줄기도 다른 곳으로 돌려버려서 지금은 모두 말라버린 강엔 바람만이 흘러다니는 살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변해버린 이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찾기를 바랬던 걸까요? 사실은 그곳에서 아들은 지나버린 세월 속에 묻혀버린 어머니의 기억을 꺼내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었을 어머니의 기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맞으며 사는 불행한 생활 속에서도 결코 삶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젠 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도 어쩌면 추측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틀림없이 아들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지키려고 남편에게 행패를 당하고 큰집 식구들에게 수모를 당해도 고향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결국은 몸은 고향을 떠나게 되긴 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고향을 잊지 못하고 살아왔던 어머니였습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에게나 어머니에게나 고향은 상처의 기억들이 남은 곳이었지만
결코 버릴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죽으면 고향 바다에서 물고기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던 건가 봅니다. 어머니 유언대로 바다에 유골을 뿌렸지만 아들은 가슴 한켠이 욱신거리죠. 이곳 강줄기엔 이전에 시퍼렇게 흐르던 강은 이미 없고 바람과 갈대만이 가득해서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강 건너의 영원한 안식처로 갈 수 있을지 아들은 못내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탕수육이 생각나는군요. 탕수육. 언젠가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이미 문 닫은 중국집에 찾아가 사정을 해봤지만 사줄 수 없었던 그 탕수육을 어머니는 평생을 가슴에 미안한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못 사준 게 한이 된 거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 기어이 아들에게 먹이고 흐뭇하게 웃던 어머니의 미소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면 공감이 가시겠죠.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조금 더 부족하고 아쉬운 듯한 느낌이라고 하면 좀 전달이 될까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당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건 여담이지만 이 소설에서도 그랬는데 제가 전라도 사투리하고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헷갈리는 것 같죠? 분명 전라도 사람이 말하는 건데 억양은 충청도고 충청도 사람이 말하는 건데 전라도 억양 비슷이 말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디 사투리 전문 학원이라도 있으면은 가서 좀 배우던가 해야지. 괜히 들으시는 여러분들 헷갈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은 마음으로 들어주실 거죠? 여기가 전라도다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를 늘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헌용 작가의 단편소설 어머니는 어느 강을 흐르고 있을까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